우리 정글 리신이거든. 우리 정글 리신이거든 임마. 너 혼나. 아직까지 리신이 세거든. 너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너. 이쿠. 오. 와 미친 사이타마야 리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엄청 아 이렇게 어감이 왜 이렇게 뭔가 웃음은 나오지. 여기는 세주를 블루가 배하네. 아 근데 세주 배하면 하다. 브리온이 세주 가져온다고 해서 상체 게임 할 거 아닙니까. 배하면 하다. 인정합니다. 뭐임? 원딜 트리스타나? 저거 근데 카이사 상대로 가끔 나오긴 했어. AP 비율이 조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고. 어? 뭐야 이거? 아지르 예. 옛적 카운터네. 코킹 구도로 가는 거 같다고요. 노틸러스 안 그럼? 그래서 우리도 형들 잠깐만. 바이로 연결시키고 바이로 이니시 열겠다? 라인전 앞바깥 노틸 노틸이 좀 더 편하지 않나? 바이 하나로 되나? 일과의 그 대척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라서 바이 노틸 같이 가져가면 안 됐나? 조합이요. 광동이 밸류가 좀 좋긴 해. 광동이 투코어부터 되게 세지긴 하거든요. 브리온이 바싹 챙겨 가야 돼요. 브리온의 그 느긋한 게임보다는 브리온이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 용 잘 먹는 거. 용을 일단 따박따박 쌓아서 안달나게 만들어야 돼. 카이사랑 트리스타도 트리스타가 초반에나 유리하지 시간 지나면 별로 안 그래서 초반에 잘 굴려야 돼요. 솔직히 3라인 다 초반에 좋다. 이거 진짜 굴리면 하다. 그러니까 절대 게임이 정적으로 가면 안 된 브리온. 계속 할 일 찾고 싸움거리 만들고 게임을 좀 빠르게 회전시켜야 이길 수 있는 게임. 그 상태가 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알리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맛있게 쓸 수 있나 잘 모르겠네. 레오나 노틸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유가 저기 있었고. 와. 428일이요. 저런 거 이제 나중에 샷 뺏기면 알리스타 몇 대 얻어맞다 궁 빠지고 그럴 텐데. 보통 아제르 상대로 나와요 이런 류의 챔피언들이. 근데 브리온 형들이 서포트 옛날부터가 아니고 얼마 전부터 가끔 맹할 때가 있긴 해. 지난번 탐켄치도 브리온이었어. 가끔 이제 4호피에서 서포트 나오는데 저게 좋나? 싶을 때가 좀 있어. 정글 동선이라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뭐야 이거 안 보였냐? 못 봤는데요? 물론 와드를 설치하고 온 건 아니라 마오 아 그 때릴걸. 아 그냥 때려서 풀이나 뺄걸. 제라스 대 아지르 카운터는 당연히 1대1은 아지르가 카운터를 맞는데 그 전령을 친다던가 용을 친다던가 아지르가 뭐 사이드로 로밍을 간다던가 요런 게 이제 제라스 약점이거든. 그래서 브리온이 게임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계속 뭘 할 일을 만들어야 돼.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맞다 끝나요. 맞다 그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할 거고 이 탑쪽 사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이구. 쿠키 좋았다. 위력을 한번 보여줬었던 모습이야. 뭐야 알리 풀 빠졌네. 노틸이랑 교환했네. 네. 서포 쪽에서 교환이 한번 있었어. 저 와드로 보고 있는데. 와드를 일단 확인은 됐거든요. 딜 교환이 잦은 바텀 쪽이라고 봤을 때가 이제 대자마자 풀 뺐다. 요거 이제 풀 빠졌으니까 욕 먹고 전력 먹고 하면 되거든. 그런 거에 제라스가 취약해. 욕 먹고 전력 먹고 전력 미드에 풀고 그 다음 또 욕 먹고 전력 먹어서 미드 풀고 미드 밀고 그러면 제라스 존맛. 아지르 쪽으로 오게 되면은 거의 못 살거든요. 서폿이 둘 다 전멸이 없어서 정글을 먼저 오는 쪽이 좋았거든요. 오랩 상황이랍니다. 트리스타나가 맞아. 살렸죠? 맞아주면 안 됐나? 그리고 나서 봐야 돼요. 엄청 뛰어오는데 잘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 점프 있었으면 맞아주면 안 됐나? 무너졌습니다 미드에선. 아니 이거 너무 쉽게 죽었다. 이건 좀 대박 나는 거. 이건 상대가 무리한 건데. 야 솔직히 방금은 광동이 그냥 에바친 건데. 이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점프로 씹기를 노렸다고 하기에는 점프로 씹으려면 보고 눌러야 돼요. 저거는 순서의 싸움이라서 먼저 누른 쪽이 집니다. 나중에 누른 사람이 이겨요. 이게 회수를 하고 싶은데. 아직 알리스타 아직 오랩이고 그리고 금기가 있는 건 카이사예요. 6대1. 와 트리 알리가 벌써 진다고? 제작 뛰어쓰기라면 뒤에다 달려갔어 카이사. 전력 못 먹잖아. 먹을 수 있어 이러면? 손에 좀 막심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전력 먹어야 돼. 아 이제 제라스 풀 돌아오는데? 바이가 6렙 궁극기 들고 파토 빨리. 지금 제라스 끼고 게임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제라스 안 고르는 건데? 해야죠. 위치 봤어요. 타겟팅! 정지 변경.
대열의 전멸 뒤로! 어? 하늘 묶기는 어렵죠. 어? 어 방금 스킬 순서가 근데 이거 야 전령 뺏기 GG 제라스 개꿀 안 나가 파밍만 할 거야 나 앉아서 QW ER 갈긴다 안 나가 GG 제라스 전멸 돌고 미드 안 밀리고 이러면 다 제라스 하지 야 이런 게임 나면은 전부 제라스 해 이거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전령도 원래 먹히는 건데 애초에 바텀 갱 판단도 이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령 먹어야 돼가지고 그 상황이 나은 거 부터가 문제인데 아유 나 살았다 좋았다 수고하다 상대적으로 미드를 물고 싶어도 이게 미드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뭔가 싸움을 과감하게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용둥지 근처입니다 중간대용 약간 노플 제 노플 사망 제라스 앉아서 딸깍딸깍 누르는 중 아 개꿀 나 노플이야 안 나가 못 나가 나 파밍한다 못 나가 제라스는 왜 알리 골랐지? 제라스 보고 우리는 알리가 없다 나는 그냥 노틸레오나 나눠먹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템포를 올려야 되는 게임인데 알리를 고르는 게 맞나 싶긴 해 물론 플레이도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애초에 판가기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라스는 왕규챔이죠 그러니까 제라스 제일 병신같은 타이밍 다 넘겼어 첫 들건 못 나가는 거, 첫 전령 못 나가는 거 풀 빠졌을 때 못 나가는 거 다 넘어갔어 이제부터 제라스 별로 큰 단점 없음 가장 병신같은 타이밍은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어요 사실 내가 말한 세 가지 때문에 애들이 안 고르는 건데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 오케이브리오는 결국에는 한번 어떻게든 메이킹을 해서 뚫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정글 미드가 뭔가 할 일이 많을 때는 제가서 병신 같잖아요 맨날 풀만 빠지고 근데 그 턴에 얻은 게 없어 이걸 회수하지 못하면 오케이브리오는 잭스를 벌써부터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시작했다 시작했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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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쏟아 노출됐는데? 아! 잡았습니다! 불독을! 그러나서 그게 그 이후 싸움 봐야 되거든요 트리스타나 아지르가 워낙 어떻게 안 되냐? 때문에 앞점프합니다 앞점프합니다 해랑 앞점프합니다 에포트 스킬 돌아오나요? 오! 아니 이게 제라스가 너무 심취했는데? 그 아니 그 하루종 하루종이 이러고 있네 오케이 브리온 어? 어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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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도 에 오? 오? 패시브 끝났는데? 형씨! 형씨 패시브 끝났어! 아지르가 오는데 아니 형씨! 패시브 있을 때 하지 끝났잖아 저거 4초였나? 이상해졌네 게임 갑자기 할만해졌네 아니 솔직히 제라스 1데스가 좀 아픈 것 같아 원래 저런 애들은 1데스가 커요 왜냐면 내가 잘 크는 동안 팀이 받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페널티를 업은 만큼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라스가 좀 쉽게 죽어서 그 원래 애니비아 빅토르 제라스 이런 애들은 1데스가 좀 커 보이지 않는 데스가 쌓이고 있는 애들이라 보이는 데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 원래 고혈챔들은 뒤지면 안 돼 벨케이브리온이 둥지 근처에 많이 있는데 광동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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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 번째 전멸이 몇 번 빼는 거예요 혼자서? 이래서 아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됐다 이렇게 풀이 빠지면 팀이 힘들어지거든 헤나는 탑쪽으로 이동 중 구두로 갑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잭스를 키워야 돼요 구두 두두 잡혀 잡을만 한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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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어라? 인데 오브젝트 싸움에서 뭐였대 뭐였대? 대치전. 화면 고정. 광동이 그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내려오는 있는데 아 근데 그 빈틈을 가끔 걸리더라 가끔 잘 활용하면서 나도 얼마 전에 한번 걸린 미드 집결 말씀하신 포킹 계속 활용하면서 미드 집결 이제 잭스입니다 잭스 여기 전에 맞기 전에 디스코 방방 몸을 못 땄는데 뒤로 빠지면 그만 그리고 그 킬은 헤나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원거리 딜러 성장도 굉장히 좋고요 미드 버리고 욕먹어? 선택하는 것 같고 개브리언 입장에서는 미드 너무 쉽게 나갔는데 1일차 깨면서 좀 생각해보자 이거거든요 카이사는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이전의 킥
포킹 잘 때려놨어요. 하리슨 잘 때렸는데 대단한 박수. 어라?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광도 먹고 뒤쪽. 그럼 에포트 에포트 에포트가 또 오케이브로 화났거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누굴 물어? 산테. 옛날에 제가 두드를 물었습니다. 산테 맞나? 산테거든요. 어? 잘 빠졌고. 아 이렇게 그냥 빠지면 포탄 먹고 욕 먹고 광동. 맛있게 먹었는데요. 갑자기 배가 부릅니다. 근데 전령은 어디다 풀었어? 전령 하나 들고 있지 않았나? 못 풀었다고? 상대 포킹 조합인데 전령을 못 썼다고? 되게 짐새를 한 게 되게 컸죠 광동 입장에서. 고대나 떠야만 하지. 포킹 조합에 전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 상대 벙커링 하는데요? 임페스트 테라 한 마리 주둔 거 아니야? 저런 미드 저거 언제 깨냐? 과감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히브리온 물론 미드 1차가 굉장히 거슬리기는 할 텐데 미드 주도권 가져오기 어렵긴 해. 이런 것도 스태틱을 지우면 돼가지고 쉬면서 나올 때 상대가 우리가 포킹 하기 전에 먼저 걸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넘어올 와드 있나? 상황 자체를 보면서 어, 대놓고 그냥 넘어왔네. 어? 비전을 어? 대놓고 했어. 아우! 좀 많이 꼬였을 때는 해라 되는지. 싸워 싸워. 아니 전투가 봐야 돼. 빼지 마. 싸움가 봐야 된다고. 야 빨리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싸워 싸워. 잡았다. 이거 봐 되잖아. 왜 빼냐고. 아니 상대가 박아줬는데 왜 빼? 야 이거는 근데 하 좀 아쉽다. 이기긴 했는데. 아 상대가 포킹 조합인데 들박으면 싸워야지 왜 빼? 이거 어떻게요? 근데 이게 체력 관리가 이게 제라스 스킬만 좀 잘 피할 수 있어야 되긴 한데 엄티 체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거 박어 박아야겠다. 박아 박아 박아. 어 풍선 좋았다. 그리고 이거 이기는 각인데 이거? 자 이제 한번. 두두를 했어. 두두를 하는데 두두 위험해요? 두두가 일단 이거지. 아, 여기서 두두가 참아냅니다. 이거 포킹. 자 결국 불독이 뭐 방금은 조금 긁혔어. 포킹 잡이 들어오는데 등 보이는 거 보고 살짝 긁힌. 먹었다. 이거 먹고 미드 밀고 하면 되겠네. 많이 좋아졌다. 용은 근데 어떻게 하지? 깔끔합니다. 용은 그냥 주나? 많이 굴렸다. 쟤네들 수비가 너무 안 좋아 조합이. 바론에 너무 취약함. 이렇게 굴리다가 와도 좀 설치해서 나오면은 나중에 뒤태일로 한타가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게임 좀 많이 심플해진 듯. 엄청나게 한 54초 버프 또 남아 있습니다. 3초 500대. 이게 좀 체력이 마를 때 하는 게 좋거든요. 차라리 대단해 봐. 대단해 봐. 어, 말싸 맞고 뺄싸 빼고. 어. 안경 나서. 파워 밀고. 어, 어, 공 잘 들어갔다. 와우. 산타가 없어 가지고 뚫렸네. 이게 대지 영원이 산테 빼고는 별로라서 먹어도 안 먹어도 뭐 어차피 열리는데. 미니언 위쪽 미니언 탑쪽 미니언 있거든요. 자 탑쪽 미니언 핸들 앞에서 이미 와 이거 은맨이 이긴다고? 초반 타이브는 그냥 졌는데. 어 이거 무거운 지원하게 포탈 밀고 있죠. 엉키는 안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되네. 아니 진짜 그 첫 제라스랑 카이사 1데스가 너무 컸는데. 억쟁이 다 날리면서 이제 뒤로 뺍니다. 여기서 엄티 선수의 과감한 인시와 함께 에프 선수가 잘 돌아가나 했더니 상대 여기서 바로 싸울 생각하지 그냥. 오히려 영준 선수가 구급 써 주면서 갈라줬는데 이후에 그래도 이겼으면 됐다. 생각보다 안 녹았어요. 그리고 역시 바이가 왜 좋은지 나는 뭘 봤냐면은 마우카이 궁 때문에 빨리 빠졌잖아. 마우카이 궁을 때 그냥 앞으로 갔으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상대가 포킹 조합인데 마우카이 궁 믿고 들이대잖아. 역으로 그냥 박았으면 상대가 찔렸을 거거든. 근데 쟤네도 마우카이 궁 믿고 나간 것도 문제야. 포킹 조합인데 마우카이 궁 믿고 나간 것도 문제야. 그냥 딱 던져두고 쏘면 되는데 몸이 들어갔어. 이거 제라스 챔피언이 MZ 하지 못하네.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그 백맘식 챔피언이라 안 될 것 같아. 너무 MZ 하지 못해 챔피언이. 백맘은 제라스 코금 하면은 옆에 사람들 챔피언으로 안 봐. 사람 이하 취급함. 모든 걸 내 제어 밑으로. 모건이 1대 3으로 막 돌리고 있어요. 카리스. 자 뒤를 밀면서. 카리스 위험한데요. 자 이러면 때리면서 진짜 두두. 살았고. 자 뒤를 뻗어. 야 이걸. 오케이 마리오입니다. 이걸. 오늘 게임이 쉽지 않구만 이거. 광동 꽉 갈 수 있냐 오늘? 솔직히 9분 8분까지는 완벽했는데 그냥. 진짜 9분 10분까지는 완벽했다고. 제라스 황제로의 각이었다고. 제라스가 죽기 전까지는 노상 방류하다가 죽을 줄 몰랐지. 이번 판 좋았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선수의 아지르가 또. 에. 아, 이 장면에서는 암흑시야를 이용한 아질의 진입이 정말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렇죠. 싸다가 죽은 거 저거 좀 크긴 한 것 같은데. 과감하게 뛰어드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세주는 사기 채미니까. 선호하는 중 중에 하나인데, 오 아질은. 노노 세주?
세주? 픽을 아지르? 세게 애니 주는 거에 대해 내 생각에는 두리온이 세주 아니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기채면 가져와야죠. 카사딘 뽀삐의 W에 당하지 않고 아지르를 카운터 치면서 근접 시너지를 낸 챔피언 카사딘. 딸과 아빠 출격. AD는 AD 사딘. 어? 요네? 맞긴 해? 근데 이러면 뽀삐가 픽이 맛있네. 캐리력을 올리는 픽이 있으니까 잠깐 노틸러스로 원딜 뭐하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상태에는 몇몇 선수들 제외하고 잘 안 간다. 칼리스타 해남은 얘네 또 칼리스타 알리 칼리 알리스타 발이 좀 가벼워지긴 했다. 근데 뭔가 그냥 세주안이 너무 사기 같다. 세주 있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니? 상체가 개세긴 한데? 이거는 선수의 스페셜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 칼리가 이 칼리스타에 대해서 산테 패죽이려면은 자, 아마 그 바로 종료되어야겠네. 근데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메타 아니야? 약간 요즘 메타가 숟가통 캐리력이 조금 떨어졌잖아. 또 그럴 때 서포트 발사대로 역할 잘하긴 하거든. 원딜 약해지면은 나오는 게 카이사긴 해. 최악의 사태 때는 이제 그 원딜 대공황 사태 때 나오는 게 미스포춘이고. 아 지는 그 정도는 아니야. 지는 좀 경제 부당 정도. 카이사도 지금 나오는 게 쟤는 원딜 템을 안 가잖아.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딜 대호황기의 상징 징크스? 정석적인 원딜 템을 가는데 세면은 원딜 센 거야.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그걸 어떻게 흘릴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쏙 들어오고 있는 이 불독도 아 요네가 이게 싸울 생각인가요? 아 요네 그 세주안이 이거 무서운데 세톤 이거 상당히 무서운데 역공 뒤졌는데 빠졌고 뽀삐 마공점 아니네. 그래서 점멸 빠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건이 두두를 조금 더 때려주는 그런 그림도 있었고 엄티도 위쪽 영재도 올라가는데요. 네, 정글끼리 위치 이거 잘하면은 겹치겠는데요. 2대2 하고 세게 싸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1대1 따로따로 왔고 반격이 지금 빠졌고 뽀삐가 전멸이 없어서 뽀삐가 세주 개패긴 했는데 좋은데 미드 저러고 집에 가네. 드래곤도? 전령은 일단 오케이 브리오. 드래곤 전령은 일단 오케이 브리오. 용은 그럼 광동 브릭스 그래서 그냥 세주한이가 미드도 좋고 지금 엄티 선수가 뒤쪽으로 오면서 약간 메이킹 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정화 아닌데. 타겟팅이 잠깐만. 못 때려야 돼. 야, 못 때려야 돼. 카세트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못 때리는 거야, 이거. 엄티도 전멸이 없어서. 근데 날리긴 날렸거든요. 조금 더 뭐야? 영재 빠던. 미나만 일단 엄티 탈출. 이게 풀어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브리온의 원래 이 뱀픽에서의 목표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미안해요. 솔로 킬 만듦이나 광덕 불상. 내가 웬만하면은 유불리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지만 또 사람이 또 학습을 통해 배운 게 있잖아요. 요 근래 동부권 팀들에 있었던 그 몇 번의 참사들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자리 잡지 못했 쓸 때 그 반동도 좀 크고 그대로 그래도 뽀삐 궁 있어요? 다 옵니다. 뽀삐 궁 있어요? 뽀삐 날려요? 날렸어요? 카이사 잡아요? 전력 먹었어요? 불도 빠졌어요. 알리스타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면 아래로 어디예요? 아래 오른쪽 위 아래 아니야 오른쪽이야 어디야 아래 아니야 아래 아닌데 오른쪽인가 오른쪽 위로 오히려 위로 뭐야 요네가 죽었네? 불독 당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저게 요네가 죽네? 요네는 방금 죽는 각이 없는 한탄데? 이거 봐 내가 또 주둥이 열었어 봐 이것도. 이거 또 참사가 났잖아요 또. 경사 없나? 잡았다. 아니 두 미드와 원딜이 죽는 타이밍이랑 그게 너무 안 좋아. 죽는 타이밍이나 죽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밑에 낙하 나왔어요? 한 명 또 있어요. 한 명 또 있는데. 점프 좋았다. 야, 우리 위에서 뭐 하지 맙시다. 위에서는 그냥 하지 말죠. 전멸 없긴 한데. 아유. 맞다 보면 영. 개 빠르다. 여기서 이거 두려운 애들은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형 왼쪽이야? 아래야? 형 아래 아닌데 우리 요네 있는데? 형 요네야? 요네 빼는데? 요네 아닌가? 요네 들어왔네. 형 위로 뚫어? 근데 요네가 궁을 썼어야 됐나? 불도가 또 봅니다. 아니 정글 아니 그 미드 원딜이
아 근데 미드만 뒤에 이게 좀 온몸으로 그리고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또 아 이게 되네요 이렇게. 동주 씨 약간 긴 보이는데 이번 게임 좀 난 여기서 동주 씨가 무리해도 뭘 안 합니다. 그럴만하다 생각해요. 여기서 잘못 박아도 여러 번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다 가지고 있고요. 카리스를 필두로 좀 밀려내면은 어? 코스에서 어 근데 아주 궁 빠졌는데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게 맞아? 너무 잘못 진영이 갈렸는데 어 아래는 또 왜 이래?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진영 진영이 안 들어왔어. 어 칼리스타는 죽었네. 근데 죽으면 날렸어요. 칼리 죽었고 이거 어때요? 두두 태율이 모발이 태율되고 있고 오오오 마무리했고 두두 죽었어요. 이거 어때요? 태율이 태현도 잡혔고 요네도 죽었는데? 나머지는 죽으면 돼요! 불독 죽어... 불독 아니야? 죽었네. 불독 잡힙니다! 불독 잡혔고 카리스가 이용? 이러면 오케이 불이 뭐지? 안될까요? 안될까요? 안되는 뒤쪽! 결국에 뽀삐의 존재감이 한타 내내 보이는데요? 내내 보이는데요? 들어와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치면서 요네가 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몇 건도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지르와 칼리스타가 전멸이 없어요. 전멸이 없어서 그거 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치는 가다가 이거 알리 맞는 거 오히려 좋은데? 이거 맞냐? 아니 알리 때리면은 역공 케이블형 역으로 칠 것 같은데요? 광동! 자 이러면 위기인데요? 광동 위기인데요? 그대로 넘겨봤습니다. 그대로 넘겨받고 있어요? 불이요? 자 아래쪽에 모건이 있어요. 이런 강타가 이런 강타가 강타가 없어요. 강타가 자 이러면 아까 4명이 나죠? 알리스타 대신에 바로 먹었고요. 추격 해라 좀. 그래서 다시 1위 들어가도 돼. 태윤 등장. 잘 들어왔다. 안디리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엄티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일단 3명이 뽀삐 스킬 빠지고 들어간 거 좋았네. 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디 브리온도 이게 어찌어찌 카이사한 템이 잘 떴네. 뭐 바론 파워플레이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바텀이 캐리하는 게임이었네. 잘 좀 합시다, 님들. 토끼가 계속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걸 어떻게든 일단 할 만한데. 뭐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타가 낙한 305. 지금 그만큼 잘 꽂고 있습니다. 엄티의 궁극기. 어디가? 좋은데요. 저 어디가? 태윤이. 플래시 안 따라가나? 안 따라가? 따라가야지. 아, 들어갔습니다. 아. 아 왜 써 그거를? 아 그거 쓰면 어떡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야 태윤 올 수 있을 때까지. 자 태윤 출발했습니다. 그 상태도 오고 있어요 지금 두두도. 여기서 잘못 싸우면 안 돼요. 빨리 써야지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3점입니다, 3점. 아 오 와 저게 맞네. 지금은 이런 너무 먹었다 먹었다. 다 날렸고. 그러면 용은 일단 먹었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냥 보내준 게 아쉽거든요 광도 프리스. 근데 카이사도 궁 빠진 건 똑같은데. 시간 끌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건데 나 잡아봐라. 나 따라오다가 우리 교전 일으킬 거야. 불독도 한번 영혼의 박 쓰면서 컨트롤하고. 아 저 얼건 진짜 하루 종일 멈춰 있네. 전투 두두 위험해요 두두. 내가 아지드가 팔 뻗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 어 그리고 위쪽 드리블 잘 드리블 하는데 저게 안 죽네 이번에가. 아지르가 많이 뻗나 싶었는데 따라가다가 몇 번 쉬었어. 미드 1차라도 밀 수 있으면. 근데 엄티 카리스 이미 왔고요. 이거 돼? 다이브? 아, 뒤로. 이쪽에서 네 근데 라인클 알리 있으면은 살렸어요. 흘려 알리 사도착. 아니야 받아쳐. 잠 알리 저기 안 죽냐? 와 전멸 뒤에 알리스타 생존. 와 이러고 막 하다 가네. 출전하는 거거든요. 그 스택 쌓아놓고 조냐 들고 모건입니다. 일단 툭툭 치면서 절반이긴 한데 이제 부는 거죠? 일단 근데 뽀삐가 전멸이 있어서 이게 변수는 아직 있습니다. 부는 거 정도 아닌가요? 뭐야 형들 먹는 거야? 뽀삐가 궁각을 받네? 뭐야 이거? 아즈드가 신나게 때리긴 하는데 아즈드가 계속 때리긴 하거든? 근데 아즈드 들어가서? 근데 아즈드가 계속 뒤지는데? 아즈드가 아지루 아지루가 하루 종일 그냥 쑤셔버렸다. 케이블이온 달립니다. 두두두 위험. 자 끝까지 바로 버프 1위와 끝까지 내셔 정복자 포텐 만배. 일단은 어떻게 두두 살리네. 내줄 수 없다 결국은 두두까지! 야 부독 안 끝났어요? 더요? 오! 600볼! 일단 카리스는
건데 아마 게임은 막을 것 같고 억제기 정도가 다겠죠? 지금 카리스를 놔두면 안 된다는 고민의 순간 칼리스타를 몰자니 그 자원을 아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물기는 꼴에 원딜이라 딜이 아예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돼요, 이 칼리스타의 용 딜레마 앞쪽입니다. 용 앞쪽 광동 일단 3룡 3룡 스택 쌓고 싶어하는 양 위쪽 눈두를 먼저 때려 눈두 먼저 때려 칼리스타도 오래 때리면 되거든요. 오래 때리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아래쪽 어 깍두가 맞고 저 끌려간 거 누구야? 칼리야? 어 카리스 카리스 오오오 산테 위에서 헤나 잡는데 일대 이겼어. 오오 지금 광동 이러면 뭐가까지 위험. 아니 이게 뭐죠? 두두가 일대 2를 다 잡아요? 아니 두두 어디서 분장면 또 나왔네. 아니 두두 그 긴 거 나오나요? 이게 그 산테나 체력 4700 파워력 329 마능 200일이 챔피언이 저지불가 쉴드 병동 기능 거 있고요. 에어본 입고 둘 다이면 1초밖에 안 되고 뭐 그런 거 나와요.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광동. 자 이제 시간이 이걸 이겨주나요? 지가 혼자 있는데 해나가 나오는 것도 10여 초. 이걸 이겨주나요? 어, 시간 못 끌면. 뒤돌려 옆에 왔습니다. 광동. 아니 그럼 이게 게임이 난리 났습니다. 자 이제 해나가 나와도 에포트가 남아도 카리스가 시간이 10여 초 더 남아있어. 이제 해나 지금 나왔는데 오픈됐죠 넥서스. 그래서 이 세트의 저주를 깨면서 광동 프릭스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지지 광동 프릭스입니다. 돌겠다 진짜. 저 두산테 물다가 아니, 지는 상황 많이 나오네. 쟤 근데 가고인을 잘 쓰는 것 같다 진짜. 두산테 가고인은 뭔가 다른 느낌인걸? 신의 계시를 받은 자 역시 두산테 두산테입니다. 아, 사실 이제 잭스를 상대로 라인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이지. 거죠. 근데 솔랭이면 이거 막 이겨주면 안 되는데 솔랭에선 또 대회니까 그죠? 대회는 인정이죠? 솔랭에선 저러고 이긴다면 약간의 좀 가책을 느껴야 돼. 아 내가 또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애니는 좀 약간 어? 뽀삐맨? 돌진조합? 돌진조합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네요 또 아지르 여전히 있습니다. 너는 트리스타나 해라. 그러니까 트리스타나 아지르 마오카이 비율 잘 맞고 에쉬 에쉬 마오카이 아지르 바둑을 둔다면 잘 이길 것 같은 챔피언들인데 근데 알까기 하면 잘 질 것 같은 챔피언들이다. 뭔가 실수 없이 자기들 할 거 잘하면 안 질 것 같은 챔피언들. 근데 실수는 상수의 시대니까 정글이 좀 애매해졌네. 4픽에서 딴딴 안에 나오면 릴리아 고를만한데 산테 이러면 릴리아? 이러면은 고를만한데? 네 렐은 나오는 상황이 정글 쪽에서 AP 정글 물론 AD 정글을 해도 되긴 해요. 그렇죠 칼사가 있으니까. 근데 AP 정글이 조합상 잘 모르겠네. 아니면 딜 밸런스야 뭐 카이사 있으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리신? 탑을 조질 거면은 리신이 나오면 안 되지. 일단 레네톤 리신 보고 조금 표정 안 좋아짐. 트리스타도 리신 보고 표정 좀 안 좋아짐. 바텀은 별 생각 없고. 네 그리고 참 뭐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리신 장인으로서 믿어요. 네 지금 판으로 봤을 때 중반 넘어가면 솔직히 리신 상대 조합 상대로 할 게 없거든요.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알리한테 날라가고 마오카이에 묶이고 막 애쉬 궁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막 그 상태한테 밀려 나가고 막 이럴 확률이 높아서 리얼로 저는 이 초반 때 진짜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신 하지만 엄신이라면 벌써 해주고 있습니다. 물약뱀 그만큼 초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갱킹을 갈 거면은 리신보다 좋은 게 많고 어느 정도 동의할 밸류를 볼 거라면은 리신보다 좋은 거 많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 제일 뭐든 어중간한 애가 리신인 거 같은데 딜 밸런스도 망가뜨리고 앞으로 깎아줬으니까 이게 엄티 선수가 미리 체력 깎아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호응하는 느낌이죠. 네 뱀픽을 조지진 않았던 거 같은데 사실 뱀픽이 왼쪽이 좋아요. 정글만 딱 빼놓고 보면은 좋은 거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조용히가 바텀 쪽에서 애쉬가 하는 것들이 막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의 위치였습니다. 여기서 빌건 잘못되면 리신 레넥톤 초반 분노 조절 좋았다. 되게 이거 앨리스는 죽었네. 모건도 지금 불타오릅니다. 아니 두두의 활약을 아 이거 앨리스 릴리아는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많은 것을 건 리신도 돼? 분노 싸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박혔는데 리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데 나 두두도 최대한 안 돼. 아직까지 약간 언복동이야. 좀 큰데요. 복잡한 동선. 그걸 계속 굴려야죠. 이런 식으로. 와요. 네. 와요. 와요. 아직 급 점프가 엄청 와.
쪽 이동 그 뒤는 영. 아 근데 그 앨리스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점렬 빠졌어. 아 자꾸 아쉽네. 아 저런 거 앨리스가 좀 더 잘하는데. 발차기. 자 안대선.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야 근데 발차기로 보여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좀 반응. 아즈레가 토스로 보여줘야 된다.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예. 일단 조금도 트리스타나가 무난하게도 가져가는 그림이고. 아리가 흔들어 주면은 일단 파세 일격. 어 알리 알리가 들어왔다. 안드리 이거는 이 엇박자 갱킹 홍이라고 하잖아. 지금 안드리 순간 고민했어. 뭐지 갱인가? 야 씨발 갱이다. 야 아닌가 본데 갱 아닌가 본데 이 새끼가 딜교환을 구라를 쳐 딱 들어갔는데 어 갱이었네. 아니 이렇게 최고의 결과물들 아니 이렇게 된다고. 근데 분위기 되게 좋아 지금. 어 아닌가? 어 여기 도란존인데? 어 궁 있는데 이 새끼 도드로만 어 혼나? 우리 정글 리신이거든? 우리 정글 리신이거든 임마? 너 혼나? 아직까지 리신이 세거든? 너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너. 이쿠! 어? 오! 땄는데 요것도? 음파 기다려 간다 음파! 어? 오오오오 피가 좀 찼네? 와 이걸 리신으로 이긴다고? 아 그러네 모넥톤이네. LPL을 박살낼 모건의 오른과 레네톤 더 상대 신을 끌어내려라 더 많이 궁업제 왁왁 오! 형들 잠깐만. 와 잡네 형님. 탑정 아빠 젖을 수 있고 난리 났는데요. 사실 우리가 왼쪽 리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른쪽이 좀 자탕이긴 해요. 아차 싶었다. 나도 순간 채팅 보고 오른쪽은요 이러는데 어? 사실 마오카이도 AD랑 조합을 하잖아. 미드 AD랑 근데 아지르랑 섞여가지고 마오카이 아지르? 좀 어중간하고 애쉬도 기본적으로 주도권 활용한 거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게 알리스타? 어? 뭐야 이거 부디원 뭔가 지금 분위기가 강팀의 분위기인데 지금? 되게 빨라. 와 근데 리신 어그로 개쩐다. 이게 게임 시작하고 10분 동안 리신만 보고 있었는데 어그로 개쩌네. 근데 그만큼 브리온이 챔피언들 좋긴 했어. 지금 잘나가네 다 모아놔가지고 레넥 1티어 트리스타나 맨날 밴당하지 카이사 맨날 먼저 보는 픽이지 레일도 맨날 밴당하고 픽당하지 근데 거기에 딱 리신 끼얹으니까 어? 뭐지? 싶었는데 되네 게임이. 나머지가 너무 좋아서 이미 아이템 차가 말이 안 돼요. 지금 레넥톤 바라는 그 레넥톤의 그 힘들이 나오고 있어. 이거 레리 언덕 위에서 여차하면 걸겠다 이거거든요. 자 뒤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리 제와드 깔면서 시야 레리 한번 가주나요? 말씀하신 그 에포트의 진입각 봐야 됩니다. 아 레리의 이 조닝 때문에 못 나오죠.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아직 아 그런가? 너무 맛있는 것만 넣으면 또 이게 투머치하기 때문에 약간 단맛을 잡아주는 미신의 역할. 다른 것만 놓고 보셔도 아까 전력 나온 타이밍 맞춰가지고 지금 안쪽에 와드 밭을 그냥 깔아놨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아까도 여진 뺐다 게이들. 맞아요. 와 미친 사이타마야 리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거리에서 영대 마우카이도 이거 정말 안 뜨고 있고. 엄청 뺀. 이렇게 어감이 왜 이렇게 뭔가 웃음이 나오지? 밥하고 노려도 아까 계속 강추해 주시지. 아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없어요. 나 웃기네. 특집은 미들이 다 사라지니까. 불독에 여러 가지 흔들어 갖고 일단 그래도 와 미쳤다 속도 개빨라. 야 웬만한 강팀보다 빨라 지금. 근데 그 와중에 카이사가 잘 크고 있음. 어떻게든 코어 하나는 맞췄고요. 와 씨 언펀맨 템포 개빠르다 진짜 쉬질 않는다. 뛰고 있는데 2차 포탑을 박치 한번 더. 와 답이 없는데. 야 근데 이거 길게 가면 더 져. 길게 가면 더 못 이겨. 카이사 템 더 뜨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못 이겨. 차라리 지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애쉬 높은 산테 잘 맞췄는데 큐? 어떻게 안 되냐? 아지르가 좀 멀어. 아지르 이제 오고 있다. 엄퍼킥? 어 토스? 와 이걸? 이거 산테가 근데 어그로 잘 받아줬다. 아니 이게 광동이 4대 1탄데 산테가 턴 다 빼준 듯. 그렇죠. 예. 그리고 거참 이게 또 이렇게 되냐.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다 보니까 이게 4대 5라 되게 위험했거든. 근데 산테가 여기서 큐 한 대 맞춘 거 트리스타한테 이거 되게 좋았어.
이것 때문에 딜을 못 박은 4대5인데 그 산테가 턴 다 뺐어. 트리스타나 텔비치가 문제라고 하기엔 4대5라서 그럴만했어. 너무 대충 싸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너무 그냥 이겼나보다 하고 싸운 건가? 많이 유리해 이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원딜 쪽에 딜 포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그리고 트리스타나 승리 흐름이. 트리스타는 약한 중반 타이밍 이득 보너스 넘기고 이제 레벨 뜨면은 또 더 좋아지니까 트리스타나 카이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승리 흐름이긴 해. 순간적으로 다이브까지 설계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플레이는 충분히 해도 모건 선수가 이후에 순간 이동도 있겠네. 어우야. 괜찮지 않으라 하나가. 아 질 수가 없다니까 지금 조합이. 챔피언들 파워그래프가 어? 카이사의 장점이거든. 언제 딱 지금 2코어 어깨 형들 셀 때요.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파먹고 방어력 위주로 갔는데 카이사 3코어 이후에 우리가 킬 해줍니다. 그러니까 탱커한테 들어가죠. 이제 어깨 형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 초지게 사면서 이제 근데 지금 잠깐만 괜찮으면 바로 붙여 바로 붙여요. 카이사가 먼저 오게. 그리고 2코어 언펀치 다 불렸어요. 불독 불독 헤나가 때리면 다 녹아요. 자 이제 때립니다. 이제 또 때릴 수 있어요. 추가 진입 지리파워는 아, 리신? 와 리신 징그럽다. 리신 징그럽게 버티는데? 헤나 때려요. 전투! 헤나가 때려요. 어? 헤나 때려요. 아 안돼 안돼 안돼. 애쉬가 화살로 못 잡어. 아 안돼. 너무 약해 챔프가. 챔프가 저렇게 저렇게 싸우면 좀 힘이 딸려. 이거 봐, 이거 질 수가 없다고 파워그래프가. 이거 1코어, 2코어, 3코어 바톤 터치가 예술적이요. 심지어 풀 코어를 가도 상대방 좋을 것 같은데. 돌아서 갔어. 네. 어, 대형 허들 수정화 살 때는 그때만 터트릴 힘이 없어요. 이거 그냥 가라는 얘긴데 별로 안 가요. 그리고 레를 때릴 수도 없고. 와, 그래도 되게 신사적이다. 사기천만 가져와서 리신 딱 넣어두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살짝 한번 밸런스가 좋아. 그래프를 거의 이제 만 신사적이야 되게. 담백해. 어. 너무 기름지니까 봐. 조합이 담백함을 좀 넣었어. 프리스가 여기 정돈하고 있는데 바로 버프와 함께 광도 프리스. 우리 용한초 광도 프리스거든요. 우리 포킹도 돼. 우리 한타도 쎄. 수정화살이 어떻게든 좀 활용이 우리 CC도 많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잘 봐야 돼요. 대전의 방구 들어가면서 강타 먹었다. 어 마우 레네톤 약간 발사? 카이사 발사? 카이사가 너무 편한데? 와 카이사 그냥 베스키라베스 그 영업용 숟가락으로 퍼먹었는데? 그 장사하는데 쓰는 그걸로? 뭐 주문하신다고요? 마우카이랑 아즈르 네 아즈르 드리고요. 애쉬 이게 부신모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GG 버틸 수가 없을 만큼 밀려있습니다. 어떻게든 순간 쓰면서 웨이브 지켜보지만 네 너무 많이 나면서 너무 멀리 아 이거 와 근데 오래 버틴다. 개혁겨 아 이렇게 승리로 향하는 야 이번 판 시원했다. 게임 아주 빠르고 그냥 보기 좋은 게임이었어. 이거는 환한 웃음이 나올 만한 게임이었어.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았다. 챔프가 뭐 사기 챔프 다 가져오고 뭐 그타 치고 경기 내용 너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야, 엄신. 어 이번 시즌 처음이었어요? 아 근데 이 엄신, 엄티 선수의 리신이 첫 갱킹도 기가 막혔고요. 네. 근데 갱킹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1레벨 단계에서 그 마음의 눈으로 그렇죠. 바라본 음파가 기가 막혔습니다.